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돌아오소서.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피드백이 조금 생겼네요. 다윗 왕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란과 또 왕궁을 떠나고 왕국이 분열될 위험 아래 있었던 그 사실은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위기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중단에 대한 위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창조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뭐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구별지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네 단계로 얘기하죠. 저는 복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단계로 나누는 것은 조금 단순하다 생각하지만 창조, 타락, 구원, 완성 혹은 회복, 완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구원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작게는 우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하나님의 구원 설계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작게는 뭐라고요? 우리 개인의 구원.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 나무가 씨앗 혹은 작은 묘목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전체가 하나의 구원을 그려내는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위기가 당연히 있죠. 예, 이 구원의 위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개입해 들어가는 거죠. 죄가. 죄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 원래의 계획과 설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위기에 처하시는 거예요. 중세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이건 그냥 교회가 말씀이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중단될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뒤돌았었어요. 그건 그냥 그들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의 당부와 다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카더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듣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있어 혹은 있다고 하는 거야. 꼭 있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종교론, 신론,
기독교론 가지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방탕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강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못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은 열방의 패권을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 작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들려드리려는 거였어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 안 볼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 그게 우리가 동시에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이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 365일 큐티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우리가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자, 다윗 얘기로 돌아와서 다윗 왕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왕조가 아닙니다. 다윗 왕의 성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을 a sure house, 든든한 집으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죄의 유혹을 받죠. 그리고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죄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연단시켜서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를 다시 연단시켜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받은 시련과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단되지 않을 정도로 중단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컷오프를 넘어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일생 동안 이제는 놓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가만히 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죠. 네? 가만 안 놔둬 이거 그냥. 왜냐면 내가 구원했는데.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갖다 주면요 그 집에 관심이 있어요. 그 내 밥 한 그릇 갖다 준 게 보람이 있나 없나 일생 동안 생각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밥을 갖다 줬잖아. 생각나죠? 예. 나잖아. 어디 공항에서 콜라 한 잔 사준 것도 생각나잖아. 예.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장학금을 줬다. 그거 생각나요? 안 나요? 여기도 지금 준 사람들 많은데. 뭐 오른손이 해가지고 잊어버렸다고? 그런 소리랑 하들 말아요. 다 알잖아. 다 알아. 예.
물론 이제 저같이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잊어버려요.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아마 학교 다닐 때 자취를 잠깐 같이 했었나. 근데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 하면서 옷을 안 입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왜 안 입고 왔니까 오면서 죽어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내가 훌륭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그런 일이 어디 한두 가지래야 말이지. 농담이고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기적인 존재이고요. 갑자기 또 자학 모드로. 또 여러분이 제가 또 교만하게 그런다고 할까봐 저는 교만하지 않고요. 잘나지 못했어요. 잘나지 못해서 좋은 일을 별로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잘 되나 관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모른 척한다고요? 네가 요즘은 좀 예배 생활이 좀 뜸하고 신앙 생활에 보람이 없구나. 뭐 그럴 때 다 그럴 때 있어. 뭐 나래도 그랬을 거야. 뭐 어떡하겠니?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 여러분. 전 선생님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은 정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메소드가 잘못됐나? 내가 왜 잘못했나? 애를 왜 동기부여 못하지? 머리가 나쁘다고? 그래서 선생님 있는 거잖아. 선생님은 무진장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재교육을 받으러 가고 또 멘토링을 받고 그래서 이 공부하기 싫은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법 그런 거 있으면 다 뒤지고 찾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마침내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을 노벨상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일단 한번 등록을 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게 구원이죠. 예,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예, 언약을 맺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해. 예,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것은 이 다윗 레벨로 가는 거죠. 다윗 레벨로 가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아요. 네.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 앞에 초대를 그렇게 받았는데 사울은 거기에 응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컷오프 통과를 못했다고요. 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광야의 시련을 지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모든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 부르심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딱 선언한 거예요. 루터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 가을 특세 주제는 그 루터의 고백을 제가 빌려온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 6장 8절이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고백. 그걸 마틴 루터가 받았죠.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국의회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 이건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영등포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하다가 어떻게 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무슬림도 될 수 있고 힌두교도 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교인이 그냥 예배당 댕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 데리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죠. 제가 뭐 상파울로 갈 수도 있고 뭐 요한네스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오다 보니까 인생 유전이 프랑크푸르트에 어떻게 걸치게 됐네요. 프랑크푸르트 하고도 시발박 뭐 하지만 저도 몰라요. 내년에 어디로 갈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뭐 원래 그렇죠. 뭐 그런 사람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예?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니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이 이리 왔나 보더니 또 저리 가 있고 저리 왔나 보더니 또 와 있고 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떠내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죽게 되는 이유, 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좌표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좌표 알죠? 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위태위태하죠. 쟤들 가지고 뭐 하겠나? 뭐 사춘기를 지나고 뭐 남들 다 똑같이 지나는 거. 그리고 뭐 공부는 싫어하고 게임기. 지난주 주일에 우리 학생의 예배를 이제 드렸잖아요. 유치부도 영화부터 드리고 다 드렸는데 학생의 예배들이 공과하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까 잠행을 나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답답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생 애들이 남자 애들이 특히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 얘기를 제가 여긴가 지금 그때 있는 선생님이 누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게임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아, 그 물어보는 거야. 저것들 데리고 뭘 할까 도대체 저거 뭐 하나님 나라 정말 요원하다 아주 멀고 힘들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청년 되면 뭐 별거예요. 청년 되면 썸 타는 일에는 가깝지만 그다음 뭐 예배는 요만큼만 있어도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저래서 이래서 아휴 저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력 부대? 야 정말 하나님 힘드시겠다. 그럼 뭐 결혼하고 그러면 뭐 좀 직장 생활하고 그런 것도 달라요? 아, 다를 거 없죠. 뭐 회사의 명의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꾸 뭐 이렇게 흔들고 앉아 있고 저 사람들 데리고 무슨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앞뒤 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손들고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죠. 제가? 내 눈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되죠.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인정해줘요. 네가 오늘 갑자기 뭐 잘못 알고 일어난 게 아니고 광고 잘못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네가 일어났다면 오케이, 내가 들을 인정에 너를 지켜보겠다. 그런 거 지켜보겠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성전에 아무도 없을 때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요새 너한테 무슨 변화가 있는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혼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날이 많은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고 멀었어요. 여러 가지 굴곡을 겪을 텐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억되고 하나님이 놓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그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여기 있는 분은 구원의 확신은 다 있는 줄 믿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 죽으나 내 인생 하나님께 손에 들려서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산다. 네, 그런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케이, 대답도 잘했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 거야. 네,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진짜요. 네, 그렇던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쳐서 하나님의 길로 바로 저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을 보는 거죠. 손을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을 아무데나 디스플레이를 해놔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리고 그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기였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좀 체면이 상하지만 다윗이 뭐 바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게 하고 하나님이 좀 체면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가짜 겸손은 없어요. 다시 또 뭐 겸손한 척하고 저는 원래 깜냥이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회복, 오늘은 그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달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밖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장애물은 다윗 안에 있는 슬픔입니다. 다윗은 그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압살롬이 죽었고 그는 반란군의 대표였지만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지 못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슬픔이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슬픔이 드러내고 있는 죄와 심판의 무자비함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다운되죠. 낙담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슬픔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외에는요 전부 다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야. 뭐 카타르시스의 작용이 있다. 그러나 낙심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혀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 하나님 주시는 슬픔 외에는 우리는 슬픔을 찾아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애통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외의 모든 슬픔들은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슬픔은 죽음에 버림받은 상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또 전쟁의 수치스러움을 깨닫게 해줘요. 삶의 적나라함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 다윗의 슬픔을 여과 없이 지켜보는 백성들도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명의 죽음들을 그들은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슬픔의 게마인샤프트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슬픔의 이야기들을 그래 이거사 눈물이 나지 나도 눈물이 나 그러면서 서로 슬퍼하는 거죠. 요압이 그 슬픔을 깨는 목소리를 냅니다. 요압은 착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도구와 같은 사람인데 이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왕에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왕국이 승리한 것이지 왕이 승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지 그리고 승리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압은 그런 투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목소리 안에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상처뿐인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당신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슬픔은 우선순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약해졌는지 목숨을 걸고 싸운 이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지 충성스러운 신하들보다 왜 반역자를 아들이라고 더 귀하게 여기는지 요압은 비난하고 있어요. 약간 오버하죠. 그러나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발코니로 몰아세워요. 관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고 환호하고 승리를 자축하십시오. 군대에게 감사하십시오. 왕의 위엄을 회복하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네가 아들을 죽여놓고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요압의 말을 따릅니다. 공적인 그의 모습 보여줍니다. 그건 제스처가 아니라 다시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이 르상트망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윗은 그 과거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 묻어는 두지만 해결은 안 되는. 네.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다의 사람들이에요. 그 유다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지지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또 왕이 되잖아요. 누가 압살롬을 지지하느냐고요. 그게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장로들. 저 북지파 열지파는요 다윗하고 어차피 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어려웠던 사람은 다윗과 가까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음에 다윗을 지지해서 헤브론에서 그를 왕으로 추대했는데 왕으로 추대했는데도 사울의 집안이 아직도 있었잖아요. 예, 이스보셋이 있고 아브넬이 있고 예,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집안과 대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7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요 7년 동안 위태위태 불안불안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들은 반란군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뭔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지방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자중질환으로 죽잖아요. 물론 아브넬은 요압이 죽였지만 어찌됐건 자중질환으로 죽게 되고 왕권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그는 왕이 되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이 헤브론과 유다 사람들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다가 수도를 세우지 않고 다윗은 제3의 지역에다 수도를 세웠습니다. 여부수 족속에게 예루살렘 성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다윗성 수도를 세우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자기에게 득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수도가 세워야 거기다 부동산도 올라가고 인프라도 세워지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학도 세우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니까. 네, 신도시로 갔어요. 신도시로. 네, 세상에. 예, 거기에다가 북지파들을 배려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유다 사람들을 대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목회자 내부에 대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디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개척 멤버들이 있는데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그 개척 멤버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자가 오고 또 새로운 신자가 오는데 그 개척 멤버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토요일 날에 밥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도 들지만 밥통도 들고 가고 또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드려요. 한 명은 반주하고 한 명은 기도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가가지고 세 명이서 가운 입고 이렇게 저 한 가족에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밥 어떻게 됐지? 막 그러고 나서 또 밥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그 다음에 밥 되고 있는데 저쪽 가서 교회학교 또 해야 되고 교회학교 바쁘다.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바쁘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뭐 물 세면 예, 물 세나? 예, 물 세면 또 양동이 받아야지 또. 마지막에는 이제 지쳐가지고 집에 가고 그런데 누가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은 막 자기도 막 오늘 뭐가 이러지?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막 새신자들이 좀 오니까 목사님이 나한테는 고맙다고도 안 하더니 막 그 사람 보니까 막 죽은 아들 돌아온 것처럼 막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막 뭐해 막 좀 대접 좀 해야지.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저 사람 들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네. 예. 새신자들만 막 좋아하는 것 같은 거죠. 예. 막 조금 지나니까 이제 뭐 자기는 기도도 안 시키고 예. 막 새로운 사람 막 간증시키고 막 너무 좋았죠. 싸느라고 그런 거지.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또 잘하긴 잘해.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운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있고 뭐 나는 뒤로 물러서도 되겠네.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 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가만히 지내다 보니까 좀 문제도 좀 있어. 아,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그걸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식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싸하게 앉아있고 20주년? 그건 뭐하러 한대? 아. 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유다의 장로들은 그보다 좀 더 주여. 아, 유다의 장로들은 그보다 좀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걸 옆에서 보고 물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함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채찍이,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 아 다윗은 이제 끝났나? 아, 그런 의구심이 들었겠죠. 다윗의 집안에 자식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윗은 이제 끝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다의 장로들이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뜻은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들 중에 일부는 판단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아, 하나님 뜻이 다 압살롬에게 있나? 또 일부는 잘 모르겠어. 그지만 대세를 따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래서 압살롬 편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죠. 모든 것을. 예, 때려도 내가 때리지만 파면해도 내가 파면해.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붙들어 주시죠. 나는 다윗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에게 좋은 글씨를 새겨서 그러나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를 통해서 약속한 나의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쓰는데 제일 먼저 유다의 장로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적 대표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붙들지 않고 우리는 미래로 간다. 예? 할렐루야.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과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아,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작년에 잘못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지. 그러니까 작년에 뭐라고 했다고 그거 보지 말라고. 아, 작년에는 이런 거 안 했는데요. 그거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이제는 해야지. 그렇죠. 근데 디아스포라가 자꾸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상처가 있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대표성을 주시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적인 대표성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판의 아픔과 슬픔을 겪었지만 죄와 벌의 와중에 그는 던져졌지만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 다윗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한번 왔다고 뭐 이제는 뭐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예. 여러분이 큐티 하는 것도 그냥 큐티 그 날마다 간신히 해가지고 사진 멀리서 찍어서 관장 올리고 그게 아니라 그거 모아놓으면 여러분 예 노벨 기독교학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기독교상 있나요?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예? 모델 노벨 큐티상 뭐 그런 거 예.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모아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대표성을 회복합니다. 죄를 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귀하게 여겨서 상처는 입었지만 권세는 회복됩니다. 다윗은 짐짓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가짜 겸손은 없습니다. 이제는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는 그래야 될 줄 믿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미래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결론인데 먼저 믿는 이들의 회복입니다. 유다 장로들의 회복, 그는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23년이죠. 제가 20주년이라고 하니까 이 축하 영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교회 20주년이라고 자꾸 그래요. 어쨌든 교회는 23년이에요. 근데 우리도 벌써 먼저 믿은 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먼저 믿은 이들이. 그들은 유다의 장로들과 같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오래 기다리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상처도 입고 그러면서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들의 집, 자녀들의 문제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존감에 뭔가 상처도 입고 그러면서 가라앉아 있는 이들, 그들은 한국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1세기 이상 빛나던 시기도 지나고 그리고 동란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도 지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때는 빨간 벽돌 교회당만 쳐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마당에 가서 놀고 잔치도 벌리고 교회에 정치면 교회 행사에 모든 사람이 함께하던, 그런데 이제 교회 건물 같은 거는 어디 후진 슈퍼마켓만 또 못하게 되는, 세상이 그렇게 물질화되고 풍부해지면서 교회에 대한 고마움도 역사도 그 아름다움도 다 잊어버린 그때, 먼저 믿은 이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상처로 여기고 교회를 타파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예, 변질된 먼저 믿은 이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을 제일 먼저 초대하고 그들을 다시 선봉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장군으로 세워요? 아마사를. 아마사는 누구예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 아히도벨은 자살했지만 아마사는 어떻게 할까요? 처분을 기다려야 되겠죠. 죽이든지 스스로 죽든지. 아, 다윗은 그러나 그를 불러서, 예, 자기의 사령관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을 배격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앞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한국교회는 타파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싹 갈아엎어야 되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좀 라디칼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한국교회가 저지른 죄악, 한국교회의 참상,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예, 자유주의 신학이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 서신을 성경에서 떼어내려고 공격했어요. 예, 루이스가 예언했습니다. 바울을 떼어내려면 그 다음 예수를 떼어낼 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와 그리고 캐리그마적인 지저스로 나누면서 이 사람들에게 허상 고백 속에 있는 예수만 있고 역사적 예수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다 떼어내고 보니까 뭐 남아요? 당락에서 귀 빼고 꼬리 빼니까 뭐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지. 그건 당락이가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개혁과 타파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왕적 대표성을 하나님의 사람과 주의 교회에게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고치시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채찍을 때리면 하나님이 때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임하지 않는 한 일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저널리즘에 부한회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뭐 꽉 막혔다. 뭐 제자 훈련 가지고 할 거 없다. 천만에요. 우리는 그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있는 이들. 그래서 저는 먼저 믿은 이들,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기득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예, 교회 모이지 제가 어디에 붙일지 모르겠지만, 뭐 교회 모이지든 낙골당이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푹 뿌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어디든지 같이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예. 먼저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 저하고 비슷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나중에 따로 간다고, 나중에?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세워야 될 거예요. 슬그머니 믿다가 낙심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다른 도시 가면은, 네, 우리 한인 공동체가 작았던 교회들이 자꾸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뭐 갈라지고 이합 집산하고, 마지막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있다가 세상 떠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 안타까워요. 믿음은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다 교회 적을 두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그분들을 신원해 주지 않는 거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야. 그냥 교회 몇 번 옮기고 어디 갈 데 없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신앙이 돼가지고, 예, 떠돌이 가지고 떠돌이 행성이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요새 박집사 뜸하대요. 어, 그럴 줄 알았어. 좀 그래 보였어. 그럴 일도 있잖아. 뭐 하던 일이 잘 안 되잖아. 가까운 사람도 없잖아.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아니, 지역에 한인교회가 적었다고 그 사람들이 떠돌이가 되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해요? 되냐고 안 되냐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믿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게 하소서. 이건 나중 믿은 이들이 먼저 되게 하소서의 기도 제목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한국교회 조국의 모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그래서, 예, 전통교회 지방에 있는, 한국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잘 모이고 하나님의 선교 열심히 하고, 저는 그런 너무나 눈물 나고 고맙습니다. 눈물 나고 고마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왕이여 돌아오소서. 처음 믿은 이들이여 돌아오소서. 그런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제가 봤거든요.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근데 독일어 이렇게 통역이 나오더라고요. 독일어 통역이 나와서 제가, 예, 다 이해를 했어요. 아프간 패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는데, 표정이 험상궂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지난 20년을, 9.11 이후에 4명의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 4명이 이 여기에, 물론 바이든까지 포함해서 4명이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미국이 투자한 어떤 것보다도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9.11 사태 때문에 분노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병력과 투자해서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허탈해 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을 굉장히 원망했어요. 근데 사실 아프간 사람들은 미국만이 아니고 소련이,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계속 침략해 왔지만 아프간은 정말 동굴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프간은 점령당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죠. 예, 소련이 아프간을 또 점령하려고 할 때 미국이 또 탈레반 그 이전 무자헤딘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돈을 지원해가지고 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병력을 육성시키고 그들에게 월급을 다 미국 사람들이 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다 달아나 버렸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는 듯.
그러면서 다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웰링턴 묘지에 다시 또 우리가 매장해야 되느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세계에다 대놓고 그것을 스스로 맹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헛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예, 6천 명 파견해서 자국민 안전하게 철수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곳에 파병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과거를 쓰게 돌아보는 거죠. 물론 예, 투자 많이 하고 많이 쏟아붓고 많은 생명이 거기에서 희생되고 그리고 결국은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 아프간을 점령하고 그걸 뭔가 교두보로 삼거나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었다면, 생명과 인권과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라면 그 수고가 헛된 거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왜 헛된 거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저희가 이디오피아 단기 선교 갔을 때도 이디오피아가 6.25 때 참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디오피아를 그 다음에도 계속 지원했죠. 이디오피아가 이제 공산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원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하고, 그게 그때의 선한 인연 때문이죠. 미국이 세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돈 많아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된 거 아니죠. 세계 경제가 거기에 기여했죠. 세계가 그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했죠. 왜 리더십을 부여했을까? 미국 사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선하고 목사님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죠. 그들의 기독교 신학의 도덕성에 우리 지구촌이 신뢰와 권한을 부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헛투자했으니까 화가 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메어켈 총리는 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딸이죠. 예, 기자회견 거의 같은 시간에 했어요. 제가 또 그걸 봤잖아요. 메르켈 총리 기자회견 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기 할 말 하고요. 막 화가, 자기 불에 화가 나가지고 기자들 묻는데 대답도 확 나가버렸어요. 막 일어나서 막 손들어 나가버렸어요. 보여주세요.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 하면서 시리아 난민을 거의 200만을 받았잖아요. 160만, 그러니까 거의 200만을 받았는데 또 이제 난민들이 뭐 한 300만 올 거라고 그래요. 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뭐 그 여자들은 지금 전부 다 그 막 이거 두건 사재기 그거 안 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 여자 그 청년들은 자기 대학 나왔다는 거 증서 찢어버리기, 뭐 여러 가지 지금 두려움에 굉장히 떨고 있는 거죠. 비행기에 그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고 비행기에 매달려서 올라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비행기에 매달려서라도 탈출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르켈 수상은 난민들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유럽 전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난민들을 걱정했어. 난민들을 걱정하고 난민들이 발생할 텐데 이란과 파키스탄 인접국에 난민 캠프와 그들을 보호하는데 재정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독일이 2차 대전에 전쟁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빚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리아 난민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받았잖아요. 천문학적인, 아마 나라의 미래가 바뀔지 모르는 일들을 받았는데도 이젠 우리 진리굿이었어, 난민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어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운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랑과 긍지를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와 벌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대표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은 이들을 앞장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다의 장로들을 앞세워서 그들은 이제 쓸모가 없고 퇴물이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세울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던 그들을 앞에다 세우고 또 먼저 믿은 이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그렇게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물결이 있는 구월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